이코노미 코멘트 시간입니다. KF 투자증권 연결하겠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지금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 주말에 발표된 이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좀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난 3월의 고점을 오히려 이제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이제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많이 소멸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엔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 대응 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승폭을 초반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변동성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이제 50bp 금리 인상이 빅 스텝, 그 이상 이제 75bp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일단 시장이 미리 이제 고지한 부분은 6월과 7월의 연속적인 빅 스텝 을 밟아 나갈 거다라고 이제 고지를 한 상황인데 이제 물가가 이제 연준의 이제 전망보다는 이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쪽에 아무래도 의견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결과는 이제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bp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5월 물가에 이어서 6월 달의 물가의 환경 자체도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면 연준의 어떤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력 자체가 낮아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게 그 물가의 어떤 그 하락 압력을 확인하기 전까지 연준의 긴축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좀 변동성 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네, 연준의 긴축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지금 뭐 이전에 이제 최근에 발표된 세계은행과 OECD의 이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지난해 이제 연말부터 전망했던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징후들이 좀 일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제 뭐 재확산으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 재봉쇄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제 쉽게 완화되지 않고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 뭐 EU의 뭐 러시아산 원유의 어떤 금수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유가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유가라든가 고물 가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요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을 비롯한 뭐 ECB라든가 이런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뭐 신흥국 같은 경우는 80%가 중앙은행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물가 안정 그 목표치보다는 높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쉽게 좀 완화되지 못할 거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FOMC 회의에서도 연준이 성장률 전망치는 아마 추가적으로 좀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물가 전망은 뭐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현실화 여부를 떠나서 이런 우려 자체를 지금 쉽게 떨쳐내지는 못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쉽게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증시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이 붕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반등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지수가 이제 뭐 글로벌 증시 모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매력적인 구간으로 이제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트레일리 뭐 PBR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은 이제 그 한 배에서 가장 강한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여왔었는데 지금 이제 0.9 배로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가격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좀 전환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 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방향성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105.5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달러와의 강세 압력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물론 이제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방향성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있지 않고요. 또 국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의 어떤 상향 조정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물론 이제 바닥권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치겠습니다만 의미 있게 반등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6월 FOMC 회의 그리고 주요 그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흐름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다음 달에 확인되는 6월 달의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좀 하향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아마 확인하고 나서야 좀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일단 전제 조건으로 원 달러 환율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의미 있게 반등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